참는 건 여기까지야. 가시죠. 30년 그렇게 붙들고 있었으면 이제 좀 놓아주시지. 자식이 담보도 아니고 너무 빼먹으신다. 보이면 난 그 바닥을 파서 밑바닥까지 갈 거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취했나봐. 괜찮아. 병원이라도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랑 같이 가세요. 아니야.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신경성이지 뭐. 걱정하지 마. 차라도 내올게요. 아니야. 나 눈 좀 붙일게. 가서 쉬어. 어머니. 응? 혹시라도 그 여자가 또다시 나타난다거나 연락이라도 오면 무조건 피하세요. 위험한 여자예요. 오늘 일 지창이는 몰랐으면 좋겠다. 아직은 혈기가 왕성해. 안다고 달라질 거 없고 좋아질 거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래. 참, 내일 임단홍 작가랑 점심 약속 있지? 아, 그거 취소하고 다시 잡을까요? 아니, 태원이 네가 맛있는 거 대접해. 그렇게 할게요. 있습니다. 그래, 가보렴. 어머니! 조심하세요. 임나누 작가님. 내일 이사장실로 갈게요. 네. 뭐냐지간인 줄 알겠네. 이혜원, 정신 차려. 네 엄마는 시궁창 밑바닥 이생 피영주야. 무식하고 파렴치한 벌레 같은 인간인 네 엄마고 우린 그 피를 나눠 가졌어. 어디 혼자 고기 한 잔 간식을 떠나. 나의 경자 언니, 뭐 좀 건졌어? 건질 게 없네, 하나도. 야, 동네 친구건 학교 친구건 이해지, 이놈의 지지배랑 연락하는 인간이 연놈이 하나도 없어. 아유. 이게 미국 가가지고 연락을 끊은 건가? 아예 우리가 막 물어보고 다닐까 봐 연락을 끊은 걸까? 당신 이름이 뭐지? 예, 내가 미쳤나? 이 아침부터 이것저것 처먹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잘생긴 서방님 이름도 까먹고? 배장군 씨! 깜짝이야.
당신 배창군, 배도은혜 아버지, 법적인 아버지잖아. 그래, 뭐 그렇긴 하지. 내일 동사무소 가자고. 그걸 왜 가? 응? 으이그. 건배야지. 주단예술재단 정도면 YJ 비자금 말고도 빼돌린 재산이 겁나 있을 텐데 우리 정보력으로는 거기까지 못 건드리고. 그러니까 건진 것만 얘기해. 뭐 인간관계도 깨끗하고 뒤져도 나오는 건 없더라. 다만 뭔데? 갤러리에 소속된 작가들 중에 유독 오수영이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젊은 남자야. 젊은 남자? 그럼 오수영의 침이라도 발랐다는 거야? 에이, 아니지. 그 여자가 우리처럼 잡바테를 보는 스타일이니? 우리? 그래, 나. 어? 나만 물란한 걸로. 여튼 털끝은 안 건드렸지. 근데 이 자식이 코인인지 주식인지를 해서 지 엄마 집까지 다 잡아먹고도 똥구멍에 불이 났다네. 우후. 몽타주도 깔쌈해.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운운에 젖 좀 물려주고 스토리 좀 구상하면 뉴스 짤 하나 건진다. 그거지. 대화가 통하는 밤이다. 당돌하기. 나중에 어머님께 또 그렇게 나타나면 어떡하지? 영훈아. 저기 누님? 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니야. 혜재 씨 번호로 연락도 온 거야? 아니. 정말 장난 전화였나 봐.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 대포폰인 것부터 의심스러웠어. 실망했어? 실망은 아버님, 어머님 일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내가 되면 꼭 만날 거야. 조급해하지 말고. 응, 꼭 만날 거야. 참, 아버님 요즘 어떠셔? 회사에선 자주 뵙지? 월급쟁이니 어쩌겠어. 얼굴은 보지. 지창아,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까 했던 거. 안 할게. 걱정 마. 자기 말대로 엄마가 불편하실 것 같아. 아니, 그냥 해. 어? 너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나중에 후회 없게.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어머님이랑 시간 좀 보내주고. 왜 그래? 엄마가 무슨 죽을 병이라도 걸렸어. 어머니 힘들다 내색도 못하시고 힘이 돼줄 수 있는 건 우리뿐이잖아. 우리란 말이 이렇게 듬직하고 따뜻한 줄 몰랐네. 고마워, 나랑 우리 해줘서. 나도. 니들이 그렇게 겁내하는 자식 낳아줄게. 와, 아니
이 임금님 수라상이네. 어? 아침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이제 아침에 집중할게요. 에, 안 여사님한테 집안일 시키는 거 식사도 시켜. 왜 고생을 해? 싫어. 내 손으로 해먹을 거야. 사서 고생도 한다잖아요. 아, 방아찜. 아. 아. 부드럽다. 응? 녹는다 녹아. 거봐. 고생 끝엔 낙이 있잖아. 아이고. 아이고. 병어찜보다 네 말이 더 녹는다 녹아. 얼른 드시옵소서 전하. 중전부터 드시오. 공주님을 낳으려면 일단 잘 드셔야 하오. 근데 재판 판결 나도 어머님이 날 며느리로 맞아주실까? 절대 그런 일 없다 하셨는데. 아, 그땐 보람이를 갑자기 잃어서 상심이 크셔서 그랬지. 엄마 자손 욕심 유난하시잖아. 그럼 나중에 우리 아이도 지찬 씨랑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해주실까? 아, 몇 번을 말해. 김명애 여사, 지창이 엄마한테 제일 불만이었던 게 지창이 딸랑 하나 낳고 끝난 거였어. 임신 중독으로 목숨까지 위험하셨다며. 목숨이라도 걸라 이거지. 예전에 얘기했었지. 내 밑에 남동생 하나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하늘나라 갔다고. 어머님이 상심이 크셨겠어. 그래서 적자서자 상관... 아, 미안. 그러니까 윤 씨네 자손은 무조건 웰컴이란 뜻. 그와는 상관없이 당신 닮은 건강하고 예쁜 아이 꼭 낳고 싶어. 그럼 꼭 낳을 거야. 하늘나라에 먼저 간 우리 보람이도 엄마 응원해 줄 거니까. 먹자. 아. 야, 진짜 맛있겠다. 어? 먹어야지. 내시경도 이상이 없다는데 왜 계속 속이 안 좋으시지? 신경성이라니까. 괜찮아. 그보다 청중들 사이에선 별말 없어? 토크 콘서트 그렇게 끝나서 당황했을 텐데. 질의응답 시간이 좀 아쉽긴 했지만 강의 내용이 좋다고 후기에 올라왔어요. 다음 토크 콘서트 또 언제 하냐고 저희 게시판에 난리래요. 그래도 다음 토크 콘서트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 공개적인 자리는 조심해 놨어야겠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작가님. 오랜만이에요, 임 작가. 잘 지내셨어요? 요즘 작업은 어때요? 순항이에요? 그냥 하는 거죠, 뭐. 아, 좀 편하게 받으셔도 돼요. 아, 예, 그럼. 네, 여보세요? 네, 제가 임단웅인데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거절하시면 크게 후회하실 일인데. 누구시죠? 무슨 일로? 오수연 이사장에 관한 일이에요. 관심 있으시면 전화 끊고 1분 뒤에 한샘은행 계좌 확인해보세요. 계약금조로 1억 원 입금해드릴 겁니다. 예? 그게 무슨... 다만 비밀 유지는 해주신다는 전제하에요. 특히 오수영 이사장과 이혜연 팀장에겐 보안 유지 약속 부탁드립니다. 만약 1억 원과 함께 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착수금으로 2억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연락 주시죠. 바쁘신 일 있으신 거 아니세요? 아니요. 저 사실 급한 일이 생겨서
죄송한데 오늘 점심은 다음에. 그래요. 그냥 듣고 얼굴 보는 자리인데요, 뭐.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이사장이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오늘 동석 못해서 어쩌나 아쉬워하셨거든요. 다음에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자리 만들죠. 네, 그럼. 별일 아니겠죠? 잘 물었어, 임단우. 꽤 맛있을 거야. 혜원 언니, 어쩌지? 우리 또다시 가족이 되겠는데? 이제 동생이 아니라 시어머니로. 아니, 내가 배도훈이 친엄마인데 왜 가족관계 증명서를 못 대게 하는 거야? 어? 내 배로 낳고 내가 키웠어. 아,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선생님도 반말하지 마시고요. 설명드렸잖아요. 배도훈 씨가 두 분의 가정폭력 가해자로 신청하셔서 증명서를 떼어드릴 수가 없어요. 아, 나 이런 과유불급한 년을 봤나, 이씨. 아니, 배은 망덕. 배은망덕한 년을 봤나, 이씨. 그리고 자식 키우다가 어? 말 안 듣고 그러면 이렇게 아, 이렇게 쥐어박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우리는 그거를 사랑의 매라고 아, 불러요. 이게 사랑이냐, 이게 사랑이야.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어? 야, 나라꿀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어? 모두 하나도 딱딱딱 해가지고 누르면 내가 쫙쫙쫙 나오는 거. 배도훈이 배은망덕한 년? 뭐 가정폭력? 그런다고 내가 뭐 못 찾을 줄 알고 딱 기다려. 응? 쥐집애. 그래도 뭐 어디서 돈 품께나 만지고 사나 보나. 그지. 먹고 죽을 것도 없으면 뭐 미국 사냐 어쩌네 뭐 그 철통보안 칠 일도 없잖아. 아, 이 예편에 이걸 계란이라고 진짜. 야, 씨. 집중 안 하지? 아, 혜원이 그 지지배가 시집은 잘 갔을 것 같은데. 그 과유불급 언니 말이야? 배은망덕, 배도훈 언니. 그래, 계모가 돈도 좀 있고 배운 여자니까 아마 있는 집에 골라 보냈을 거야. 아, 근데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화할 길이 없으니원. 죽진 않았다. 죽었으면 사망보험금 타라고 너한테 연락 온다. 아이씨, 말을 해도 왜 죽으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지? 아, 주둥이 좀 다물고 좀 생각 좀 해보라고. 일단 둘이면 승률도 두 배 아니냐. 너 같으면 어느 쪽에 걸겠냐? 거기 걸 돈 있으면 내가 정산에 가서 신나게 한 판 더 건다. 그 이씨. 개가 똥을 끈지 피용주가 도박을 끊어, 이씨. 나는 첫째 딸. 일단 너 저 그 옛날에 살던 그 주소 좀 내놔봐. 그리고 그 다녔던 학교 이름은 알지? 당연히 모르지. 아니 그 진짜 누가 확 그냥 씨. 자랑이다 이게 애미가 돼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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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데리고 살던 혜진연도 모르는데 20년도 넘은 혜원이를 어떻게 찾는다 그러냐. 아유 진짜 그냥 아유 그냥 그냥 아유 그 아유 저게 그냥 환희씨가. 그런데 그래 난 이혜원 그 첫째 딸이 땡기네. 어디 가서 찾지?
친권 포기각서. 우리 병에 대한 친권 행사 및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동시에 이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갑에게 위임한다. 2003년 12월 28일 갑 이민태 을 희영주.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혜원이가 그 집에 식간 줄 알면 100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생떼를 부릴 인간인데. 어서 오세요. 한 배 타더라도 어디 가는 줄은 좀 합시다. 윤희철 사장이 보내신 겁니까? 묻고 따지지도 말고 yes or no 답만 하세요. yes면 돈이고 no면 을이고. 어차피 내 뒷조사 다 해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나 이래 봬도 난 을이 팔아 오수양 이사장님 등에 칼 꽂을 생각 없는데. 오! 이거 흥정인가? 어? 금액이 부족해? 글쎄, 얼마를 지를진 모르겠지만 달라질 것 같진 않네. 예술해서 그런지 현실 감각이 참 없으셔. 뒤돌아보면 좀 아플 건데. 우리는 거절하셔도 잃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작가님은 다를걸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짜라라. 이걸 어떻게... 오시양 이사장도 아실까나 몰라. 그 양반이 총애하던 당신 그림이 그야말로 약발고 그린 거란 걸. 코인으로 집 날린 건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배기는 약이잖아! 나 약 끊은 지 오래됐어요. 오, 솔직해서 좋다. 하지만 마약은 공소시효가 7년이랍니다. 아직 멀었지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그렇게 뭐라 그러고요? 고맙게도 마침 우리 시나리오랑 그림이 맞잖아. 작가님이 약 빨고 그린 그림을 오수양 이사장은 세계의 작품처럼 칭송했고. 완벽하지? 우리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되자고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다치지 않으면 돼요. 형. 상대방이 버린 패를 이용해 패를 맞추는 거. 이게 펑이다. 상대방은 네가 버린 패로 잡을 수도 없을 만큼 앞질러 갈 수도 있지. 아, 그러니까 버릴 패를 생각해야 되네요. 아, 마작이 이런 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너는 네 시애미나 시아버지 중에 버릴 패가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내 손자보다 내 자식이 더 귀하다. 윤 사장이 가정 한번 깼다고 해서 회사가 흔들거리는 것도 아니고 작년 주춤했던 주가가 이번 매출 발표하면서 제자리 뛰어넘었고. 뭐가 됐든 네가 함부로 버린 패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널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거. 너 머리라고 달렸으면 그걸 한번 헤아려 보거라. 너를 상대해주기는 내 인내심의 한계다.
몇 달 동안 규칙이나 깨칠 정도면은 지능을 의심해 봐야지. 아,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날씨 진짜 좋네요. 응, 따뜻하다. 여기 앉을까요? 향 괜찮죠? 밖에서 맡으니까 더 좋다. 맛있어. 와, 우리 엄마 간만에 미소 갱신하셨네.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좋네.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엄마랑 왜 진작에 이런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무슨 핑계? 그리고 내가 더 바빴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아들한테 시간 많이 내줘요. 아이고, 이제부터는 혜원이랑 보내야지. 너 둘 다 포기 못해. 참, 혜원이 동생은 그리고 소식도 뭐 없어?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옆에서 많이 힘써 주렴. 그럼요. 엄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혹시 엄마가 이렇게 버티는 게 나랑 혜원이 때문이라면 그것 때문에 엄마가 숨어 겪고 아프면서도 버티는 거라면 난 싫어. 엄마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아프지 않을 수 있다면 나한텐 그게 최고고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엄마만 생각해요. 네? 우리 아들 다 컸네. 아, 배고파. 이런 데선 고기 구워 먹는 게 진리인데. 어제 시즈니까지 다 해놓고 깜빡하고 와서. 그랬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 오 예!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뭐 먹을래? 자. 입맛의 매운탕. 엄마 좋아하셨잖아. 좋아하지. 먹을까? 어우, 맛있다. 소주 한잔 생각나네? 엄마, 소주라니. 응? 완전 좋죠?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이요. KBC 단독 보도입니다. 주단 예술재단 오수영 이사장이 YJ그룹 유미철 대표와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폭로된 미투 사건이라 이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 유미철 대표에 대한 복수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오, 마돌님. 아, 매운탕에 소주? 아, 맛있겠다. 난 라면. 지금 어른들 다 외출하셔서 나 혼자거든. 오수영 이사장과 윤희철 대표의 유일한 아들인 윤지창 씨가 YJ그룹 기획팀장으로 근무 중이며 최근에는 주간예술재단의 그럼 맛있게 먹어. 라면엔 계란 탁 파송송. 알지? 오수영 이사장이 성접대에 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술계에서 작가 생명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해. 볼 수 없이. 창아, 무슨 일이야? 그 여자 씨 다닐까?
외도운. 며느님이 밑으로 고발당하셨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무고함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 죄는 너에게도 같이 무르마. 일단 임 작가님을 만나야 돼요. 벌써 잠수 탔죠. 네, 엄마는? 궁금하시긴 해요? 배도운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엔 윤지창이야.